이제 저기가 가상 교실이에요. 교실. 저게 대전에 나오고 있어. 미국에 나오고 있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가 줌으로. 네? 그럼 뭐 다 이해가죠. 여기 있는 게 줌으로 저기 가고 있다. 메타 교실도 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여기 서가지 파워포인트를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야 이게. 이건 다 잊어버려도 돼. 스튜디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이거는 포인터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장치, 여기 있는 장치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애들이 저기 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저기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거는 크로마키가 없잖아요. 스튜디오가 아니야. 교실이에요. 아무데나. 이것만 갖다 놓으면 야외든 실내든 상관이 없어요. 사무실이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사람이 커지는 자동으로. 저는 내가 만진 게 아니에요. 근데 방송실에 한번 가보세요. 스위처 믹서 버튼을 보는 순간 못 만져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서 학생이 저기서 대면 학생이 여기서 이제 바바 우리 바바디 컴이 여기 왔어. 그럼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르면 얘가 싹 커져. 그럼 저쪽에 오는 학생들도 저기 학생들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 줌으로 하는 학생이 여기 나오는데 비대면 학생이 질문해. 이렇게 수업을 하면 KBS에서 한 것보다 낫다. 그러면 교실에 KBS 카메라맨, 스위처 믹서, TD, PD들이 네다섯 명 와서 여기 이런 거 이벤트 하면 쫙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 거에서 이 컨퍼런스 중계를 하는 거 하고 이거 놓고 인공지능으로 그냥 하는 거 하고 누가 더 나냐? 이세돌 대국을 하자. 만약 이게 더 낫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실은 강의가 녹화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